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말은요,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유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그 전날 알아듣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다 하고 나서 나중에는 성령이 알게 해줄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말씀인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오늘 한번 나눠볼 거예요.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이제 복음에는 복된 소식, 예수님이 이제 복음이신데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그렇죠? 양면성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많은 이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명령이에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만민에게. 그러나 또 가려져 있어요. 한편으로는 복음은 가려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 주신 자들에게만 열려져요.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 자기에게 주신 그 자들,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이사야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저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희가 가서 전하여도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쵸? 그리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왜 비유를 했냐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이것이 허락됐지만 제자에게는 외인들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감추인다. 허락되지 않았다.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복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오히려 사람들이요 자신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들은. 이제 이것이 복음이 가진 역설,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이제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점검해야 할까? 나무는 열매로 한다고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다면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성화의 상태, 성령의 그 상태가 열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어떤 느낌이냐면, 바울이 감옥에서 말했던, 내가 풍요에도 취하고 빈곤에도 취했지만, 이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는 것이 이 지점과 연결이 되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심, 만족감, 이런 것들이 이제 성화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열매예요. 그리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를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열매까지도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성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상태를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자기 안에 맺었다고 착각하고 성화의 과정을 내가 겪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왜냐면 정말 그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고 그 열매도 그냥 내 생각의 영역으로 끌어당겨서 쓰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기준으로. 근데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화예요, 성화. 그리고 이 성화라는 것이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되면 어디로 가냐면 영화로 가죠. 영화가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태. 그러니까 성화도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맛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 점점 커지는 게 영화고 구원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는요, 너무나 신령해요.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차원의 숭고하고 아주 기쁜 상태예요, 이 상태는. 그이 상태가 뭐냐면 사실,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세상이 시간 밖에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속성이 이 영화의 상태였어요. 영화보다는 더 표현할 수 없는 만족감이겠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이세 분이 이 상태로 있었어요. 그래서 흔히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심심하지 않았겠는가? 그 셋이서 뭐 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야, 얼마나 심심했으면 사람을 만들었을까?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전혀 이걸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야. 이 상태가 뭔지. 전혀 심심하지 않은 상태고,
완전한 상태고 너무나 행복하고 충만한 상태가 그 본질적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를 한 거예요, 인간을. 이 상태로 같이 연합시키기 위해서. 예. 그래서 창조를 한 건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것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그걸 다 망각 잊어버리고 그걸 아예 깨달지도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금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유언가도 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했냐면 택자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택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지금 연합된 상태예요. 그들도,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있었는데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는 왜 그랬냐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까. 그러니까 그 영광을 봐야지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나오죠.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었다는 게 딱 이거예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때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 영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상태예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내게 주신 자, 분명히 보편 속죄가 아닙니다. 제한 속죄를 말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양들, 제자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여기서 나 있는 곳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였고 그 영광으로서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로 보게 하기로 원한답니다. 그렇죠? 이게 인간의 창조 목적이고 예수님이 유언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맛본 사람들은요, 이것을 이제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알게 됐어.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이때 딱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끌려가는 거거든요. 율법이라는 그 죄의 법에. 근데 이 사람들이 아, 내 신앙생활은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구나. 의무감으로 내가 어떤 이걸 행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를 이렇게 깨닫게 돼요. 이 맛을 보면. 그래서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고 율법이 나를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알게 되는 상태는 뭐냐면 그동안 자신이 신앙생활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 개념이 처음에 딱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세계로 초대받게 되고 이건 새로운 세계예요. 새로운 마음이고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감각이 일어나게 돼. 마음의 감각이. 그러나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춰져 있다 그랬잖아요. 감춰져 있어서 세상은 그들을 이제 몰라봐요. 받지 못해요, 세상은. 그래서 스스로는, 그리고 세상은, 세상 스스로는 그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쟤는 저렇게 해서 신앙생활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근데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은. 그리고 그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많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36장 26, 27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라 그랬어요. 새 영, 새로운 영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게 성령이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 그랬어요. 새 마음이에요 이거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너희 마음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이란 굳은 마음, 옛마음, 겉사람, 그렇죠? 이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새 마음이 성령이.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이 성령의 소욕에 참여하게 되고 은혜의 빛을 받은 사람들 마음의 특징은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낮아지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 분명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율례를 행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때 이제 지켜 행하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도 있는 말씀인데 이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셨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지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한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그것을 기뻐지고 내가 기뻐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알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은 속성이라는 것은 그분의 이제 어떤 마음이겠죠.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또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아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있었다는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한 상태는 마음에 신적 속성이 생깁니다. 아까 말한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우리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시금석이 돼요. 시금석. 이걸 내 신앙이 제대로인가 제대로 아닌가가 이것이 판별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즉 성화의 열매로서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